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17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됩니다. 19일 열리는 선교대회는 덕평 RETC 현장에서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2024 WRC 주제곡 유광수 목사 작시에 대한 창작곡을 공모합니다. 237 제자를 위한 다국어 자료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턴 불어와 독일어, 러시아어 강의안이 매주 업로드됩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지난주는 제11회 렘넌트 망대로 음악을 통해 237을 복음 문화로 주도할 문화선교사 심윤성 장로를 세웠습니다. 2024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5월 9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제자란 주제로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ETC 뉴스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17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선교사 합숙은 17일 저녁 7시에 1강 메시지가 선포되며 18일 오전 10시 30분 2강, 오후 2시 30분에 3강이 진행됩니다. 선교사 합숙 등록 확인처는 덕평 RUTC C동 2층으로 17일 낮 12시부터 오픈됩니다. 이어 19일 열리는 본대회는 생방송되지 않으며 덕평 RUTC 현장에서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류광수 목사가 3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30분, 3강은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선교대회는 당일 현장 등록으로 진행되며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C동 1층에서 등록받습니다. 등록 헌금은 10만 원이며 증명서류 지참 시 동반자녀 및 장애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선교대회 후 20일 토요 핵심 예배는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1일은 선교축제 주일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리며 전국과 전세계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21일 오전 10시 RUTC 방송과 유튜브 RUTC TV 위다락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한편 세계선교대회 주제곡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다국어 악보가 러시아어, 헝가리어 등 총 15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한국어 음원과 함께 위아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4 WRC 주제곡 류광수 목사 작시에 대한 창작곡을 공모합니다. 전도운동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담긴 2024 WRC 주제곡 류광수 목사 작시에 대한 창작곡을 공모합니다. 이번 주에는 모처럼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닷가를 봤어요. 거기서 올해의 WRC 작시곡을 완성해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도해야 될 메시지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공모를 할 거예요. 참고하실 때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 안 뽑는 게 있어요. 조금 대중적이지 못할 때. 이건 오늘 같이 불러야 되니까. 또 그러면서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는 거. 또 이거는 이제 합창,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해도 될 만한 노래. 그런 곡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이들하고 같이 불러도 되는 거예요. 곡이 너무 어려워 부르면 일반 사람이 못 부르잖아요. 그걸 꼭 좀 참고하시라고요. 2024 WRC 주제곡 공모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가사가 들어간 녹음 파일과 악보 파일,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오는 5월 11일까지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귀속돼 렘넌트의 신앙 고백으로 들여질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7 제자를 위한 다국어 자료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토요핵심과 본부 주일 강단 메시지는 생방 메시지에 앞서 말씀 제목을 다국어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영어와 일본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수어 등 7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되고 있으며
유광수 목사의 판서 자막은 영어와 일본어, 한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와 포르투갈어, 독일어, 베트남어, 체코어, 따갈로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버마어는 말씀 선포 후 현지에서 통역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토요 핵심은 생방 통역, 주일 강단은 메시지 후 통역된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찬양은 6개 언어 자막이 제공돼 각 나라 언어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과 구역공과 다국어 강의안은 매주 위아 다국어 사이트와 카카오 위아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 세 곳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토요 핵심 강의안은 이번 주부터 불어와 독일어, 러시아어 강의안이 매주 업로드됩니다. 또 매주 토요 핵심과 주일 강단 메시지 녹취록 자료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 핵심과 본부 주일 강단 예배는 RUTC TV와 유튜브 채널 RUTC TV 위다락으로 생방송되고 있으며 평균 1만여 곳 이상에서 접속해 전 세계 237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지난주엔 제11회 렘넌트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제11회 렘넌트 망대로 세워진 심윤성 장로는 독일 민스터 극장의 오페라 가수로 영적 문제 가득한 유럽 현장에서 문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겁이 참 많아요. 쉽게 결정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오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굉장히 강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망대의 힘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도전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또 굉장히 도전으로 와서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렘넌트들에게 가장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황 나와보면서 계속 예배 홍수 속에, 메시지 홍수 속에, 시스템 속에만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은 제일 그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한지 그것들을 준비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서밋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 토요 핵심 예배는 수도권 안양지회를 중심으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산업선교 예배는 안양지역 중대원 운영위원이, 핵심 예배는 경기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안양 초등 전도신학원 렘넌트들이 예배 순서를 맡았고, 해당 지역 중대원 연합찬양대와 렘넌트 연합찬양대가 각각 특송을 준비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편 유광수 목사는 예배에 앞서 안양지회 목회자들과 만나 실제 것을 하면 반드시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역의 중대원 운영위원, 숨은 렘넌트 인재들과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 토요 핵심은 수도권 경기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17일 망원됩니다. 오는 23일 덕평 RUTC에서 열리는 이번 훈련은 오전 10시 30분에 1강이 시작되며 현장 복음 메시지 65과부터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편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5월 7일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지난 3월 EBS 기초 훈련이 마무리됐으며 5월부터는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또는 핵심 및 훈련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5월 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란 주제로 열리며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등록 헌금은 7만 원으로 중식이 제공됩니다. 미래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는 777 라이프 멘토링 참가자 선발이 오는 27일 마감됩니다. 전 세계에 세워진 렘넌트 망대들이 뇌과학,
군현장, 소프트웨어, 우주과학과 AI, 세계경제, 경제투자와 금융 등 6개 분야에서 멘토링합니다. 중1 랩런트부터 고3 랩런트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온라인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지원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4월 20일 토요 핵심 예배는 경기 서부지회 중심으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지하 1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지하 2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리솔 조명이 드디어 예쁘게 들어갔죠. 그리고 저 맨 앞에 강대상에 한옥 느낌이 나는 문살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옥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위에 바리솔 조명 두 칸을 얹고 위에 고동색의 목재 필름 밑에 한옥 문살을 붙였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저희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절 편백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옹이가 없는 편백나무를 보고 무절 편백나무라 말하고, 무절은 목재 안에 나무 옹이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표면의 목재를 보고 무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맨 정면에 보이는 저 문살을 디자인 요소인 띠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공간 전체가 한옥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패턴을 가로로 배열을 함으로써 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한옥 컨셉을 잡다 보니 저희가 소방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재는 현재 방염필증을 받은 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염필증을 받은 자재들로만 사용을 했고, 그 자재들 필증까지 다 모아서 현재 소방 완비 필증을 다 받아서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리솔 조명과 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죠. 이 위에 보시면 이 천장에 이 디퓨저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들이 많이 보이죠? 거의 칸마다 6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환기 시스템입니다. 사중이 형, 저희 예배당은 평균적인 환기 시스템에 몇 배로 넣었죠? 용량 대비 3배의 용량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공기와 공기질이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300% 용량까지 확보해서 더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하 2층 예배당에 이제 조명과 문살들이 이렇게 이제 붙은 거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 공간은 화장실 설비만 완료되면 저희가 사용 승인을 넣고, 사용 승인이 허가되면 그 다음 저희가 마루 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절대망대 세울 본격적인 훈련의 장 237 센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